스피커입니다. 오늘은 홈스피닝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에게 맞는 바이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나에게 맞는 바이크를 찾는 방법, 우선 첫 번째로는 가격대입니다. 내가 예산을 설정한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내게 부담이 되지 않는지 좀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, 예를 들어서 50만원에서 80만원, 그리고 80만원에서 100만원, 그리고 나는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100만원 이상,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리고 두 번째, 포지션인데요. 피닝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고 추구하는 스타일도 다 다르기 때문에 포지션을 잘 보셔야 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핸들부터 안장까지 거리가 멀거나, 혹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몸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경우 있죠? 그래서 바운스를 할 때 이렇게 할리데이비슨 타는 느낌? 이런 걸 안 좋아해요. 그리고 혹은 바이크 이렇게 딱 댔을 때 저는 약간의 달리기 자세처럼 딱 되면 좋은데, 이렇게 서 있는 느낌 있죠? 이렇게 서서 이런 느낌? 이런 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포지션 잘 보셔야 되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 핸들 모양입니다. 핸들은 정말 되게 다양해요.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바이크는 보텍 M900N 바이크인데, 이 핸들 보시면은 보이시죠? MTB 핸들입니다. MTB 핸들은 약간 이렇게 로드바이크 느낌 있죠? 이렇게 이런 느낌인데, 사실 저는 단순한 거 되게 좋아해요. 이거 지금은 이거보다 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있는 게 좋은데, 제가 이거를 6년 전인가? 5년인가? 6년 전에 샀는데, 그때 사실 처음에 이거 살 때는 좀 비싸 보여서 그래서 샀는데, 다 필요가 없더라고요. 그냥 단순하게 있는 게 좋고,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여기 앞부분이죠? 코 부분이. 요 부분이 저는 이렇게 튀어나오면 이렇게 웨이브하다가 이렇게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이게 좀 더 작은 게 좋은 것 같아요. 혹은 더 이렇게 누워있다던가, 약간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가 약간 저한테는 살짝 불편합니다. 또 이 핸들을 보실 때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여기 부분이 핸들이 얼마나 얇은지 혹은 묵직한지를 잘 보셔야 돼요. 저는 약간 묵직한 게 좋아요. 너무 얇으면은 손이 뭔가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핸들 모양도 보면서 얼마나 견고한지, 모양은 어떤지 이런 걸 잘 살펴보시면서 초이스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디자인 면입니다. 디자인 아무래도 정말 중요하죠. 이게 클럽용 바이크가 아니라 지금 제가 홈스피닝용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잖아요. 아무래도 내 집, 내 공간에 놓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잘 보셔야죠. 사람마다 인테리어가 다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, 컬러 이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. 하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컬러 혹은 얼마나 모양이 예쁜지 그런 거를 잘 초이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차감이죠. 승차감이 제일 중요합니다. 정말 뭐 이렇게 뭐 핸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승차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타야 되니까요. 자동차도 우리 사러 가시면은 우선 시승부터 하시잖아요. 바이크도 마찬가지예요. 바이크도 시승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, 타셨을 때 이게 얼마나 부드러운지, 너무 가볍진 않는지, 너무 무겁진 않는지 한번 느껴보셔야 되고요. 그리고 자세가 얼마나 편한지, 솔직히 다 타봐야 돼요. 다 타봐야 되는데 어떻게 타보냐,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를 사고 싶은데 저도 한번 타보고 결정을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, 제가 그 분들을 위해서 다음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, 그 영상은 뭐냐면 제가 이곳에 다녀왔어요. 이곳에서 시승을 직접 해보고 어떤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, 이게 정말 홍보가 아니고 그냥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이 사장님이 정말 잘해주셨어요. 그래서 사장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정말 홍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 정도로 사장님이 정말 좋으셔가지고, 아마도 스피커 스피닝 혹은 위키드 스피닝 유튜브 보고 시승해보려고 하는데, 하시면서 가시면은 아주 친절하게 해주실 겁니다. 그래서 바이크를 고르실 때 총 정리를 해보면요, 첫 번째로 가격대, 그리고 두 번째로 포지션, 그리고 세 번째로 핸들 모양, 그리고 네 번째로 디자인,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시승감입니다. 아시겠죠?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,
그래도 초이스 하기가 너무 어렵다,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.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보시면서 조금씩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내게 맞는 바이크를 찾는 방법 한번 잘 고려해서 좋은 바이크 사시길 바라겠습니다. 스피커우스 많이 타주세요. Yeah.